And all the chairs I'm gonna leave smiley and roll my stockings down. 단 몇 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대에서는 용서되지 않아요. 너무 대사의 톤이 갑자기 무슨 어디 저 하숙한 대학생들 톤으로 떨어졌다니까. 스파이시! 찰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오디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비판의 화살과 좌절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오디션을 보고 경쟁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술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문을 뚫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경합. 취업 오디션 3일간의 기록입니다. 대중예술인의 산실로 손꼽히는 한 예술대학. 방학인데도 학생들의 열기가 후끈합니다. 취업 오디션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인데요. 언제 열이어서 그 오디션이? 목요일. 네. 목요일 28일 날. 이제. 얼마 남은 거죠? 이틀? 내일 모레네? 네,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들 이 카메라에 되게 목마른 분들이잖아. 안 돼요. 목마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서류 같은 거를 뭐 소속사 같은 데 보내더라도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직접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은 너무 간절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다금이는 3학년 학생들이에요? 네, 이제 다 졸업. 전부 졸업. 미래의 백수들. 네. 우리 아니난 바람을 맞도고 띠마띠. 유수의 연예 기획사 등이 직접 찾아와 신인 배우를 선발하는 이번 오디션은 꿈에 다가가는 발판입니다. 아주 우리 템포 좀 못 살리냐? 사실 이 친구랑 저랑 동아리가 개그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 저희 완전 그냥 개그맨들은 다 저희 동아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 진짜? 이영자 선배님, 신동엽 선배님, 정성화 선배님, 또 누구 있냐?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진짜. 근데 막 그래서 개그맨 막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라고?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는 그냥 B급이고요. 그분들은 완전 그냥 A급, S급.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천재 아니었을까요? 연예계를 주름잡는 유명한 선배들은 용기와 좌절감을 동시에 안겨준 선망의 대상이죠. 오디션이 열리는 날을 전후해 축제 형식으로 다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네, 저 끝방은 맙소사. 역시 미린다야, 넌 정말 완벽해. 연습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오 마이 갓, 마리카스! 학생들의 순수 창작물 중에 학내 발표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작들이 축제를 장식합니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이 신기한 불빛은 뭘까요? 하나. LED 전구를 이용한 특수 장비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좀 여러 번 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개에 100만 원 정도. 네. 지금 몇 개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총 6개 했습니다. 그것만 600만 원이요? 네. 와. 네. 축제를 위한 공연은 정식 오디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캐스팅 관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애쓰고 있죠. 이거는? 지난 한 달간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나와 땀 흘리며 그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예진 씨는 오디션과 연극을 동시에 준비하는데요. 여기선 미혼모 역할이죠. 제발 좀 받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은 직후 상황은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이제 정말 끝이냐고. 자, 그렇게 절망적일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 결국 이 씬이 여기에서의 클라이맥스인데 여기에서 이게 안 꺾이면은 이 뒤가 안 넘어간다고. 어쨌건 이거 밤에 이거 만들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공연이야. 내일은 공연, 모레는 오디션. 무엇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마음은 다 잘하고 싶은데 좀 시간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들로 그 문장 욕심은 많은데 준비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너가 아마 더 증폭될 것 같거든. 이틀 뒤 오디션이 열리는 극장에선 결전의 무대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그동안 달고 닦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있는 선배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선배들과 지도 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를 하는 건 학생들 입장에선 오디션 못지않게 떨리는 순간입니다. 너의 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지? 너의 눈이 주는 힘이 장단점을 다 갖고 꼭 이 눈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계속 반복되고 너무 강조되고 있다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보는 사람. 열정이 대단하다. 멋져요, 화이팅! 화이팅! 긴장하셔도 돼요. 긴장도 네.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더 잘 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그럴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으니까 그거 때는 잘할 거예요. 그래, 너 아예 성우가 처음이라고 했지? 빨리 해봐. 크랑크랑크랑. 선배님, 아 크랑. 특히가 판 소리 같네. 약간 실제 뽀로로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준비해온 상황극을 선보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조언을 드렸을 때 2분 정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한 7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자기들아, 관객들이 상상하면 될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랑 성우들이랑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 창의적인 얘기를 그 우리가 더빙하는 그 그림에 좀 창의적으로 각색을 해서 넣고. 예진아, 울라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야 지금.
연기 평가를 받은 직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덤덤해 보이던 예라 씨가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그냥 맏언니로서 너무 잘 해주지 못한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 이게 독백을 저는 사실 최근까지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괜히 내가 너무 큰 책임감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더빙 작업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힘들 때마다 예라 씨가 꺼내보는 게 있습니다. 졸업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 긴 머리를 삭발했던 동영상입니다. 어떡해? 진짜 잘랐어. 어떡해? 사실 교수님께서는 머리를 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졸업반이기도 하니까 정말 머리를 못 밀겠더라고요. 연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정말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고 근데 그 꿈이 졸업반 돼서 너무 사실 흔들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못 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막 취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근데 그거 밀고 더 오히려 되게 선명해졌어요. 내 꿈은 그래 이거다. 왜 내가 흔들렸지? 그래서 졸업 작품도 나름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런 또 오디션 기간이 되니까 막 멘탈이 막 이렇게 되고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까지 독백 연기와 뽀로로 상황극의 문제점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막 머릿속이 좀 복잡하죠, 둘 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오디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먹는 음식이에요? 네. 뭐예요? 먹는 게? 저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샀거든요. 아 다 먹고 얘기해. 알았어.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저희 다 안산이요. 네. 안산? 네. 얼마나 걸렸어요? 오는데? 2시간 조금 안 돼요.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커집니다. 오늘은 잠 좀 잤어요? 네, 아 어제 집에 들어가서 네. 전 자려고 누우면 요즘에 심장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자꾸 오디션 상상하면은 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짐이 많네요. 네, 이건 이제 의상이고요. 여기 좀 히든 카드. 이렇게 아주 이쁘장한 여자가 되려고 이렇게 빌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루를 불사를 각오가 돼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예라 씨가 유난히 지쳐 보입니다. 연습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효정 씨가 학교를 빠져나와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 이러시고요. 목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건데요. 숨 쉬세요.
그게 이제 V자로 생긴 게 성대입니다. 근데 성대 쪽에 결절이 조금 생겼네요. 이게 생긴 이유는 뭐 과도하게 발성, 목소리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면 석기침을 하거나 해서 자극을 받아서 부은 겁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면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휴식기 접어드시면은 목소리를 2주 이상 꼭 쉬시는 게 필요해요. 오디션과 공연을 겹치기로 준비하다 보니까 무리가 됐나 봅니다. 솔직히 괜찮진 않은데 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거사가 코앞인데 걱정이네요. 취업 오디션 참가자들 중엔 작년 졸업생도 있습니다. 몸 푸는 거죠? 네, 몸 푸는 거. 무용을 하셨나 봐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요? 조금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누구 잘은 모르지만. 빨리 숙소로 가세요. 네, 아니 부끄러워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졸업 후 자리를 잡지 못한 그에게 지난 1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카드사 영업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 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정말. 카드사 영업하시는 분들과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옷가게에서도 일해보고 화장품 행사도 해보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옛날이었는데 귀신의 알바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술집에서 서빙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았는데 오디션이 열리는 극장은 마무리 점검을 마쳤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최종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가세요! 병원에 다녀온 효정 씨는 약의 힘을 빌려 열정을 내뿜습니다. 장래마, 이 음악에 맞춰서 소리를 내세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왔다던 영표 씨는 성소수자의 아픔을 노래한 뮤지컬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징그러워요. 여성성이 살아나지 않는 한 그렇게 남자답게 부르면 군복을 입고 나오세요. 여자 옷을 입고 나왔는데 부르르 군인처럼 부르거든. 그리스 병사 같아. 여성성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건 이 노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 많은 연기자도 쉽지 않은 역할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영표 씨. 오디션을 하루 앞두고 고비를 맞았습니다. 왜 여장 남자 역할을 하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캐릭터를 제가 소화를 한다는 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었고 오디션이라서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하지만 오디션이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성이 되고 싶은 남성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오기 전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분만 같은 분하고 하시죠? 대식실 순서입니다. 그럼 제가 땅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졸업반 후배들 중에는 이미 연예 기획사 등과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대식 씨에게 이번 오디션이 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죠. 요거는 조금 반복적인데요. 요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요거는 삭제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기 스태프들은요, 21번은 없어진 겁니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자네들 와신 선장이라는 말 아는 거? 자, 더 훌륭한 이게 야외 아니에요? 와신 상담 떼놈들이었는데 우리가 왜 버텨? 손자병법에 든 말이요? 지금은 한 열 명 모아놓고 하는 반장 같아, 반장! 몇 명 있어요, 이 앞에? 150명 있습니다. 150명? 1500명 있습니다. 아, 5000명 있습니다. 너무 자잘해! 자, 멀리 산까지 훈련까지 해! 자, 저 신라 잡것들이 5만! 우리는 5천! 5만 대 5천! 떨리죠. 리허설일 뿐인데? 저는 리허설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공연보다. 그냥 공연 때 교수님이 안 보이는데 리허설 때는 교수님이 보이잖아요. 공연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에휴,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현실에선 이보다 더 냉혹하겠죠. 이제 오늘 화가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화는 안 났는데 그 아직 뭐 학생들이 현장 경험들이 부족하니까 네. 사실은 좀 그 오늘 같은 날은 조금 긴장들을 하고 사실은 누가 밉고 누가 좀 잘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저도 여기서 굉장히 냉정하게 관객들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관객들 입장에서 그 너무 거칠어서 준비가 안 되다거나 아무리 연기를 뭐를 길게 해도 관객들한테 의미나 그 정서들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또 그런 거를 좀 속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점만을 보여줘야 하는 오디션 무대. 학생들이 곤혹스러운 만큼 교수님의 고민도 깊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미린다를 우리 세대나 알지? 저녁 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풀어놓고 재충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뜬 대식 씨. 한 달간 준비해왔던 연기 두 개 중에 하나를 못하게 된 그는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노량진에 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경찰 공무원. 아 그래 나도 한번 저걸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친구가 또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나 배워볼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결국은 네. 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 레슨을 받고 뭔가 그 대가가 되고 싶고 아 그 마스터가 돼서 뭔가 그 거장이 되고 싶고 아 정말 그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도 싶고 배우도 되고 싶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돌고 돌아도 연기로 네. 돌아오네요. 네. 네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들 만났다 하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던 이야기 꿈에는 날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부딪혔을 땐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생겨나죠. 그 때문에 꿈과 밥이 공존하기 어려운 거겠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취업 오디션.
연예산업체 100여 곳에서 신인 배우를 물색하러 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진짜 스타 같은 스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사 입장에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열정하고 끼하고 그다음에 진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뿐인 기회를 잡기 위해 참가자들은 긴장 속에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어제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배척받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배척을 받는 사람의 고통을 그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윤진우, 이수인, 박배리, 박민경, 최애란, 김영표까지 스탠바이 해주세요. 네.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영표 씨의 순서입니다. 사이에 꽤 달라진 것 같은데요. 스스로도 만족할까요?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하지만 이제 연기도 아직 남아있고 듀엣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연습한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와 진실을 억압해야만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엔 예진 씨 차례입니다. 마 리아. 갑자기 누군가 날 가운데로 끌어내더니 바로 차고 때리고. 난 정말이지 죽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때렸는 줄 아세요? 엄마는 날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짧은 시간 무대 뒤의 긴장과 무대 위의 흥분이 교차합니다. 네. 네, 그래도 연습했던 것보다 좀 더 그래도 좀 나온 것 같아서. 네. 아. 효정 씨도 무리 없이 연기력을 펼쳐 보입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 새끼들이 매년 전국에서 2,400여 명의 연기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됩니다.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재능과 열정, 그동안 흘려온 땀과 눈물까지 남김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연기를 마친 예원 씨가 급하게 공연장 밖으로 이끌려갑니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부터 자체 오디션 제의를 받았습니다.
드실래요? 아?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네. 이거 너무 네. 이런 학교에서 이런 한편에선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눈여겨본 학생들과 즉석에서 면접을 합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우선 보고 나서 이렇게 기획사 분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부족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저는 감사하죠. 또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혼란도 많이 왔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첫단은 제 자신한테 뿌듯한. 예. 야 얘들아 우리 나가자. 오디션 막바지. 섹시킨 놀자. 독백 연기를 포기했던 예라 씨가 동료들과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글과도 같은 세상으로 뛰어들기 위한 첫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혼란과 좌절 속에서 예라 씨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큼 가끔 너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남자친구도 내가 좋아하니까 너무 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회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난 이거 해야겠네. 어떠한 현실이나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계속 뛰진 못할 망정 계속 걷고 싶어요. 계속 걷고 있는 배우를 갈망하고 있는 김효정을 되고 싶어요. 안주하지 않고. 오디션은 끝났지만 오늘까지 연극 공연은 계속됩니다. 일찍 도착한 예진 씨가 무대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어? 진짜 여기서 뭐 많이 따는 거 아니다? 미쳤어. 딱 30분만 자야지 하고. 안 갈게요. 어제 오디션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오디션에 이어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예진 씨는 학교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디션을 직접 보고 하면서 아 정말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절실함이나 제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막 제가 독백을 막 그냥 뭐 교수님께서 사전에 너는 독백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진짜 이 절실함이
너무 느껴졌어요. 예라 씨도 사물함에 소품을 챙기며 연기자의 꿈을 키워왔던 학창생활을 마감합니다. 이게 스님이 주신 아, 그 비구니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오늘은 학교 앞 자취방을 떠나 이사를 갑니다. 새 터전을 잡고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죠. 짐꾸러미 속에서 지난 날의 각오를 꺼내 되새겨 봅니다. 학원 도착, 성악 수업. 막 제가 일기 쓰는 게 있니? 막 난 널 사랑해. 너는 자신감이 최고야. 넌 예뻐. 넌 당당해. 난 긍정의 자식, 태양의 자식, 맑고 밝고, 난 여배우. 또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또 이런 거 정리하면서 네. 또 미래를 그리면서 새 출발을 또 하겠죠. 또 다른 꿈을 안고. 그러게요. 이제 또 시작이네요. 또 진짜 또 시작.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이 집에서도 3년을 있었는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거친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출발점이죠. 여배우 아니야? 그죠? 여배우잖아요. 이제 벌써 보니까 배우 티가 나네 얼굴에서. 네?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배우 티가 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미래 여배우님. 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무대, 더 큰 무대에서 만나요. 제가 찾아갈게요. 화이팅!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세상에서 어쩌면 꿈은 사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꿈의 멍에를 짊어진 예술가들이 있기에 우리는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것 아닐까요? 꿈은 결코 밥보다 가볍지 않습니다.